예,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요즘 판사 사찰 관련해서 갈등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법원에 있다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까 하고 저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번에 법관회의에서 어떤 입장표명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뭐 보류냐 아니면 그 안건 자체가 부결이냐에 대해서 말은 많긴 하지만 어떤간에 표면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내세운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라는 게 하나의 명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참 판사들이 좀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은 조금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미 이 주제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걸 외면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반응을 보이든 반응을 보이지 않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판사들이 의견을 내지 않은 걸 두고 윤 총장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말한 피해자인 판사들이 저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법무부에서 문제 삼고 있느냐라는 약간의 그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본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이걸 예상해 볼수 있었는데 단순히 이거를 그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느냐. 만약에 진짜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 너무 순진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그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개로 치더라도 조사의 주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실제로 판사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이게 혹시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라도 의견을 밝힐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언론에서는 그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갖고서는 뭐 문제 삼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견 표명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윤 총장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원론적인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피해자인 판사들이 법무부가 나서서 너희들 피해 입었으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손 뗄래요 라고 하는 입장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정말로 판사들이 무슨 검사들한테 약점을 잡혔나? 왜 저렇게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판단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검사가 오히려 판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물론, 일부는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판사가 증거 신청을 잘 받아주냐, 안못 받아주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판 검사끼리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공판부가 담당한 게 아니라, 그 다른 부서에서 이걸 담당해서 반부패 수사부로 내려보낸다? 이거는 공소유지라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원론적으로라도 지적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을 확대하는 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판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판사들에 대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의견 표명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시나 판사들은 어떤 다른 외부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역시나 개인주의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